여기 아까 올라갔던 길 아니죠? 어, 아니네. 이 길이네. 뭐야? 여기서 개구리를 또 어떻게 찾냔 말이야. 어우. 맵도 복잡한데. 피통이 많아졌네 애들이. 올라와. 다시 내려가. 어. 내려가. 개구리네. 아. 개구리가 있었네. 낙뎀이 없는 건 아니군요. 조금 있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겠지. 여기가 처음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 다 정화를 했고 이제 다음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여기. 아까 분명히 중간에 내려가는 길 하나 있었는데. 아, 여기다. 아, 여기에요. 겁나 많네. 아. 또 이렇게 많아. 어, 여기 혹시 금은? 쇼컷? 맞네, 쇼컷. 아, 왜 맞아? 아. 깔짝대 어디서. 내가 혹시라도 개구리를 못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매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 아, 여기 숨었대. 일어나. 어, 저기 가파도 있어. 저기에. 여긴 어디? 여기 천길 낭떠러지야. 조심해야지. 고래와 이때 또 시작하던가? 고로 상주, 하야크 토노니 스타이네바. 50레벨, 48레벨인데 여기서 죽었어. 아이템도 다 좋은데. 왜 죽었지? 아, 망했네. 아이. 아, 뭐야?
아, 저 화살, 씨. 아, 저 미친 화살 때문에. 쟤 때문에 낭비가 지금, 이씨. 아, 짜증나. 죽을만 하네. 아야! 고블린에 혹해갖고 쫓아가다가 뒤졌을 수도 있고, 죽은 애도 진짜 많아. 30렙, 41렙, 다 여기서 다 뒤졌어. 39렙, 48렙. 엄청 뒤지셨네. 야, 이게 보니까 저거 깨야, 저거를 깨야 되는데. 몹이 너무 많은데? 몹이 생각보다 많아요. 몹을 유인해서 어떻게 꼬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여기서 이거 돌리다가 죽었나 보다. 동선 얘만 조심하면 되거든? 다른 애들은 별로 안 무섭고. 난 레벨 얼마 안 될걸? 대만. 근데 제가 여기를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어! 또 돌려야 되네. 아, 반대. 열쇠는 또 뭐야? 어, 개구리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 개구리 있을까봐 혹시라도. 아, 열쇠 여기 있어. 아. 열쇠가 여기 있네요. 일단 잡몹들 다 잡아놓고. 개구리 하나 없나? 곡괭이 주네. 열리라고 곡괭이 주시네. 이거 보니까 이거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발로 차가지고. 다 됐나? 열쇠. 아하.
파토프력이 있었네요. 나 29렙이네. 정신이 이제 고만올려도 되겠는데. 그냥 찍어서 서궁무쌍을 입을까? 서궁무쌍이 얼마였지? 아니야 아니야, 아 입지 말자. 세 개, 두 개씩 찍으면서 올라가는구나. 4427 사무라이 스킬 포인트 5, 4427 기력 3 올라간 대신 기량이 좀 낮네. 난 가볍게 갈 거야, 가볍게. 와, 이런데 여기 저기 있으면 어떡하란 얘기야. 어, 짜증나. 아, 또 잠겨 있냐. 다 잠겼어, 아주. 어이쿠, 자빠지셨어요. 이 아래는 지금 내려가면 안 돼요. 독 걸려 죽어. 뭔가 장치를 찾아야 돼. 키는 장치. 아, 여깄네. 내려가서 하는 거구나. 어! 망. 오, 쉣. 큰일 날 뻔했네. 아, 독이 왜 안 가시지? 더 올라가야 되나? 2층까지 독인가 보네. 아, 진짜 망. 너무하네, 진짜. 더러운 것들. 와, 진짜 너무하네. 어, 여기 동, 그, 씨, 빠져 죽는 것도 있어. 어, 여기 있다. 엄마! 애드. 여기 하나 더 있네. 찍어주시고. 애들 조심해야죠. 네. 엄마. 야, 원콤이네. 짜증나. 원콤이라지. 내려가는 게 낫다. 내려가서 싸우자.
못박 이거. 바덴벽 들어와. 내 경험치. 애들은 일상화지 뭐. 아 무슨 마가 꼈나 얘한테. 아 정말 보스한테도 안 죽는데 이씨. 마가 껴서 마가 차는 파밍을 존나게 하고 있네. 이 새끼 어디 갔어? 얘부터 잡을 거야. 뺑뺑이 도는 놈. 너 일로 와. 너부터 잡자. 나를 두 번이나 죽인 놈. 아닌 것들이 길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여기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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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깨는 통과됩니까? 여기 있다니까? 개구리를 주시오. 신기쿠? 신기쿠? 어, 개구리 저기 있다. 잠깐만, 개구리 근처에 함정이 있을지 몰라. 항상 개구리 근처에 뭐가 있을지. 튀어나와서 덮친다거나 활이 쏜다거나. 조심해야 돼.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 와, 이 미친. 와, 여기서 죽는 애들 많겠네. 가드 안 하고 있었으면 날라갔어 저거. 맞죠? 역시 죽으셨잖아 이거. 맞고 낙사로 또 죽으셨어요. 아헤.
길 진짜 복잡하네 여기. 여기 아까 거기 아닌가? 다른 데인가? 다른 데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일단 다 돌고. 뭐야 문이네. 아 그 문이구나. 아이씨 간 보지 말고 빨리. 어 뭐야. 아 집어 뺐잖아 또. 정확한 사거리 계산. 그 아까 안 열렸던 문인가 보다. 맞죠? 자 이제 안 먹은 게 있나 확인해봐. 맵이 깨끗해 보이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깔끔해. 다 먹었어 우리. 어 여기 여기가 있었잖아. 나도 서브퀘스트 두 개 안 했어. 두 개, 세 개인가 하고 두 개는 안 했어. 어휴! 게임이 잔심이라는 이 스태미너 리게인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게임이 재밌는 거야. 기력을 이렇게 쓴 다음에 하얀색 게이지가 나올 때 딱 이렇게 해주면 기가 회복이 되잖아. 이게 핵심이라서 저걸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보스전이나 이런 거 일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진짜 정신없이 싸울 때는 이거 못 하거든. 키를 한번 더 눌러줘야 되는데 입력을. 이것도 바닥에 저거 깔려 있으면 안 되고. 자 이제 거기에 가면 되겠네. 문 열어놓은 대로 쇼컷이니까. 여기 다 먹었어요. 여기가 여기네? 이어지네? 아 여기가 여기네? 거기가 거기네? 여기는 어디요? 대체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고? 아 저기서 저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 어 일로 가야 되네. 뭐야
다섯 번째 보스? 뭐야 독. 이 새끼 독갈잖아. 아이씨. 독을 빨리 없애야 돼. 아이 살 치 안 나와 이씨. 이거 라고나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아. 어, 라고나 하면 안 되네. 아, 라곤 짜증나. 졸라 짜증난다, 라곤. 거기다. 아, 자리가 저거 왜 저래, 저거. 자리 좀 바꿔줘. 아, 여기 좀 나와, 좀 넓은 데로. 아이씨. 나와, 나와, 나와. 어? 어? 엄청 짜증나네. 스태미나 관리 안 돼, 씨.